선거 때면 빠지지 않고 놔두는 괴문서.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남부 4군이 시끄럽습니다. 과열 혼탁 양상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영동에서 유포되고 있는 문건입니다. 새누리당 박덕흠 예비후보가 도덕성 문제로 공천에 탈락한 적이 있고 선거법 위반 전력과 함께 법안 발의가 저조하다는 내용이 A4용지 두쪽 분량에 담겨 있습니다. 박 후보는 바쁜 선거운동도 적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누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악질적인 유언비어와 흑색 선전을 뿌리뽑기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진천 증평 음성에선 체육관 건립비를 현역인 경대수 예비후보가 확보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고발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천 단양은 더 시끄럽습니다. 권석창 예비후보 사무소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불에 타고 인터넷 매체 기사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졌습니다. 명백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고발을 할 것이고 위반 주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수사 의뢰를 해서 그런 위반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충북경찰에 단속된 불법 행위만 27건. 혼탁 불법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 분위기가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